자, 지금부터 가막산 철렁다리를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포 주변에 지금 여기 구분이 되어 있는 거 보시죠. 일명 진흥왕 순수비라고도 하고 빛돌 대왕비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여기가 바로 가막산의 인껍정봉입니다. 아, 여기를 보고 세상 사람들은 청길 낭떠러지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떨어지면은 빼도 못 추린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가막산 출렁다리를 보러 갑니다. 출렁다리와 가막산에 있는 범륜사와 운계폭포, 출렁다리,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되면 가막산 등반까지 왔다.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경기 파주시 적성면 설마리에 있는 가막산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가막산은 해발 675m로 바위가 많아서 그 바위의 색깔이 검고 푸른 빛이 난다고 해서 가막산이라고 지칭합니다. 오늘은 가막산에 있는 출렁다리와 웅계폭포, 범륜사와 인껍정봉과 장군봉과 가막산의 정상을 쭉 둘러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네, 가막산 주차장에 왔고요. 여기 보니까 소행차는 2,000원이고 대행차는 4,000원,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일 주차는 24시간. 이 주차장이 엄청 크고요. 저기 흡연구역이 있고 여기 화장실이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등산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 있는 곳이 이쪽인데요. 가막산 출렁다리는 여기에 있네요. 아, 가막산 등반을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면 675m인데 소요시간이 보면은 보통 전체적으로 가장 최장 거리가 5시간 정도 걸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쪽으로 해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가막산에 등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크길로 해서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길은 이렇게 이는 체크를 하나 봅니다. 오늘 사람들이 간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데크길이 이어지고요. 오르면서 중간에 앞산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데크길의 정상인 것 같은데 이 앞에 바로 출렁다리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자가 하나 있고요. 사람들이 쉬고 계시네요. 출렁다리 범륜사 가막산 둘레길 정상. 자, 여기 정자가 있고요. 출렁다리는 바로 앞에 보입니다. 바로 앞에 이렇게 팔각으로 된 정자가 있습니다. 정자를 감고 쭉 돌면은 바로 아래에 가막산의 출렁다리가 아래에 보입니다. 그리고 저쪽에 가막산 정상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내려가면은 가막산 출렁다리와 웅계 전망대 범륜사 그리고 가막산의 정상이 나옵니다. 데크길인데 지금 조금 내려가고 있는 방향입니다. 오늘 평일이고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사람들이 간간이 보입니다. 여기가 출렁다리의 시작입니다. 아,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가막산 출렁다리의 시작은 바로 이곳입니다. 네, 가막산 출렁다리를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입니다. 아,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150m니까요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이제 출렁다리 한 30m 정도 남았습니다. 한마도 평화수도라고 되어 있네. 파주 이렇게 건너왔습니다. 가막산의 출렁다리는 국내에서 가장 긴 산악 현수교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 이제 가막산 정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웅계폭포가 나오네요. 한 250m 정도 가면은 나온다고 합니다.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웅계폭포 범륜사길로 택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데크길을 한참을 오게 되네요. 저기 그런데 백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각품이네요. 폭포 출입 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폭포 근처인가 봐요. 바로 이곳이 웅계 폭포입니다. 드디어 높이 한 20m 되는 웅계 폭포 앞에 와 있습니다. 한 20m 정도의 높이에서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폭포 수들이 아래의 계곡으로 쭉 해서 바위 틈 사이로 쭉 해서 내려. 이곳이 바로 웅계 폭포입니다. 아, 이제 폭포를 떠나갑니다. 범륜사막 가막산 정상 쪽으로 자리를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웅계 폭포에서 지금 막 올라온 길이고요. 여기 메인 길이네요. 지금 여기까지 차가 올라왔어요. 이렇게 폭포를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차가 산 정상으로 올라가네요. 이제 가막산의 출렁다리를 건너고 바로 이 아래에 있던 웅계 폭포도 봤습니다. 아, 이제 범륜사에 거의 도착을 한 것 같아요. 범륜사 안내도가 나오네요. 아, 범륜사 앞에 3층 석탑이고요. 대웅전이 저기에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가막산 정상이 2.3km 남았습니다. 여기 맹상의 숲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는 계곡이고요. 이제 데크길로 다시 올라가게 되네요. 건너편에도 계곡으로 해서 올라갈 수 있나 봐요. 지금 그런데 길을 막아놨어요. 이 시간에 가막산 등반을 하는 사람은 저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징검다리로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곡을 건너오니까 이렇게 또 시원한 계곡물이 흐릅니다. 여기는 시원하네요. 여기 옛날에 숯가마터 불을 지펴서 여기서 아마 숯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올라가는 길에 이렇게 큰 바위가 있고요. 계속해서 이런 돌길이 계속 이어지네요. 도마뱀 새끼 서서히 기어 올라가네요. 여기 산으로 몇백 미터 더 올라온 듯 한데요. 오히려 물이 하부에보다 더 많아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아까 하부 계곡에서 상당히 많이 올라온 지점입니다. 그런데 물이 더 많고 물소리 들리시죠? 오는 길은 여기 이제 있네요. 아까 묵은 밭이라는 어떤 그 밭이 나온 듯 합니다. 숯가마터에서 한 200m 올라가면 나온다고 그랬는데요. 이곳인 것 같아요. 지금은 거의 뭐 폐허로 되어 있네요. 폐허로. 저기에 정자가 하나 있어요. 근데 여기 산악회에서 뭐 해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 두 갈래 길입니다. 왼쪽으로 가면은 까치봉 가는 길이고 한 1000m 정도, 그리고 가막산 비가 있는 정상까지는 1350m 남았습니다. 저는 정상으로 가겠습니다. 오르다 보니까 이렇게 데크형 텐트를 칠 수 있던 그런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저기도 있고요. 이렇게 벤치도 있습니다. 약간 정상 인급정봉이 지금 나눠집니다. 정상 쪽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오르는 길에 이렇게 멋진 바위가 있습니다. 누가 칼로 자른 듯한 반듯반듯하게 사각으로 쭉쭉 잘려 있습니다. 치루뚝 자르듯이 잘라놨네요. 네, 두 번째 보는 숯가마터입니다. 두 번째 숯가마터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아서 다시 숯가마터가 하나 더 나옵니다. 오늘 보는 세 번째 숯가마터네요. 여기 세 번째 숯가마터. 이렇게 아마 장작을 피워가지고 저 안에서 숯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온방하네요. 산으로 이렇게 1km 이상 올라왔는데요. 작은 개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네 번째 보는 숯가마터입니다. 지금 하부에서 1000m 이상을 올라왔는데요. 이렇게 아직도 물이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돌에는 완전히 이끼가 꽉 끼어 있고요. 오르는 길에 이렇게
중간에 작은 물들이 있습니다. 한참 얼른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물인지 모르겠네요. 산에서 바위에서 틈에서 나오는데. 아, 아직도 정상까지는 한 700m 정도 더 올라가야 되나 봅니다. 물이 쫙 흐르고 이끼가 가득 껴 있습니다. 이제 2km 이상을 산행을 해왔는데 아마 여기 산사태가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여기 데크길이 이제 다시 나오네요. 아, 이제 거기에 능선으로 오니까 세 갈래 길이 나오네요. 이쪽으로 가면 장군봉 한 200m 정도고요. 이 아래로 내려가면 정봉, 그리고 정상으로 가면은 120m 정도 남았는데요. 자, 인극정복까지는 한 280m 정도 이쪽으로 내려갑니다. 아, 인극정봉 가는 길은 이렇게 숲길입니다. 여기 원당 저수지가 나오고요. 인극정봉까지는 아직 좀 남았고요. 0.2km 정도 남았네요. 아, 바위가 엄청나게 멋있습니다. 마지막에 인극정봉 올라가는데 이 밧줄하고 데크길이 있습니다.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멋진 바위가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바로 앞에 표석이 나옵니다. 인극정봉이 여기서 한 70m, 가막산 정상까지는 아 400m 정도 남았어요. 바로 이쪽이 인극정봉인 것 같습니다. 여기 엄청나게 큰 바위가 있고요. 엄청나게 멋있네요, 여기. 자, 양주 가막산 구리 여기 하나 있죠. 여기에 버섯이 있네요. 여기 양동이도 있어요. 동물이나 사람이 기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구리예요, 이 구리. 그리고 이쪽에 가면은 청길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너무 아슬아슬해서 보기 힘들어요. 너무 위험해요. 아, 지금은 이렇게 펜스를 쳐놨습니다. 옛날에는 이 펜스마저도 없었죠. 엄청나게 낭떠러지고요. 청길 낭떠러지 여기처럼 있는 데가 없어요.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여기 내려가지는 않겠습니다. 너무 위험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아슬아슬합니다. 여기 아마 수백 미터 낭떠러지 길이에요. 제가 오늘 여기 인극정봉을 올라온 게 바로 이걸 보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딱 여기가 청길 낭떠러지입니다. 너무 아슬아슬해요. 저 바위에 소나무들 보세요. 멋있죠? 안 내려가는 것이 오래 사는 길입니다. 여기 저 아래 보세요. 몇백 미터가 되어 보입니다. 이 바위 사이로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이곳이 바로 최고의 장소. 아, 여기를 보고 세상 사람들은 청길 낭떠러지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멋있지만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한마디로 떨어지면은 빼도 못 추린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 바위에 붙어있는 소나무를 보세요. 담쟁이 넝쿨. 이 바위가 엄청나게 큽니다. 여기 너무 위험해요. 인극정봉 아래에 청길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이제 인극정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데크길 바로 올라가면은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도 멋진 바위가 있는데 저쪽으로 가면은 장군봉이 나옵니다. 이 데크길로 올라가면은 인극정봉이 보입니다. 바로 이곳인 듯 합니다. 자, 인극정봉이네요. 여기가 바로 가막산의 인극정봉입니다. 매미가 굉장히 크게 울고 있습니다. 해발 676m의 가막산의 인극정봉입니다. 매봉제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인극정봉 해발 676m. 저 아래에 저수지가 보이고요. 여기 멋진 바위가 있습니다. 장군봉은 저쪽에 있어요. 저 사람들이 많네요.
인급정봉에서 팻말에서 더 올라오면은 여기가 바로 꼭대기입니다. 꼭대기 바위. 자, 바로 여기가 인급정봉이라고 되어 있는 데서 가장 높은 곳입니다. 여기가 아 소나무가 멋있습니다. 저 아래에 저수지도 멋있고요. 아 세상을 한눈에 다 내려다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인급정봉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 아래에 멋진 곳이 장군봉인데요. 저 아래로 돌아서 저리 가야 돼요. 인급정봉 해발 676.3m입니다. 아 여기 인급정봉에 표석이 있고 실제 봉우리는 높이는 저기가 가장 높습니다. 주변에 벤치가 있고 앉아 있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가막산 정산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급정봉에서 내려오는 양주뿐만 아니라 이 가막산에 저쪽에 장군봉이 저쪽에 있습니다. 여기 장군봉도 한참 아래 내려다 보입니다. 장군봉도 보이고 이제 조금 있다가 가막산의 정상 쪽으로 자리를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은 저 지금 철탑 보이는 저쪽입니다. 저쪽으로 자리를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막산에 있는 봉우리 중에 인급정봉이 가장 높습니다. 높이가 676.3m이며 장군봉과 가막산의 정상이 발 아래에 있습니다. 지금 장군봉의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아 이제 인급정봉에서 내려와서 왼쪽으로 가면은 아까 위에서 인급정봉에서 봤던 장군봉이 나옵니다. 이 길로 내려가면은 바로 여기 바위 쭉 푸성인 장군봉이 나오고요. 가막산의 정상은 아직 한 400m 정도 오른쪽으로 다시 회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부터 가막산 정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막산 정상까지는 120m 남았고요. 이쪽 왼쪽으로 내려가면은 법륜사가 나오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아까 장군봉 쪽 인급정봉이 나오고요. 이쪽으로 가면은 정상 가는 길이네요. 120m 남았어요. 여기에 양주 가막정이라는 정자가 있습니다. 정자를 살짝 보고 정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바위가 바람을 맞고 있네요. 와 멋있다. 와 바위가 뱅풍처럼 쓰여있어. 이 뱅풍바위인가봐요. 저쪽이 인급정봉 양주 저쪽이 저수지. 정상 가는 길 마지막 길입니다. 이렇게 대극길로 오르면은 저기 뭔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다 멋진 바위가 있는데 왼쪽에는 앉을 수 있는 평바위가 있네요. 아, 이 바위 멋있는데요. 이거 너무 위험해서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 여기 정자가 하나 있습니다. 양주 가막정을 지나서 다시 대크길로 해서 정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땀도 한 바가지 흘렀습니다. 이제 정상길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이제 멋진 건물이 하나 나옵니다. 아마 여기가 가막산의 정상인 듯 합니다. 무엇일까요? 기상대인가요? 가막산의 표석은 저쪽에 있고요. 여기에 멋진 탑이 있습니다. 네, 가막산에서 볼 수 있는 멋진 광경입니다. 아마 여기 이게 저 위에는 축구공 같은데요. 이 정상은 이렇게 멋있게 해놨어요. 안에 들어갈 수 없게 해놨고요. 표석은 저쪽에 있습니다. 정말 멋있네요. 저기 철탑에 사람들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바로 여기가 가막산의 정상석이 있는 곳입니다. 가막산의 정상입니다. 해발 675m입니다. 바로 옆에는 철탑이 있고 그 옆에는 이것이 뭐 축구 공이 있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어떤 설명이 없습니다. 안에 들어갈 수 없게 해놨습니다. 저쪽에 송전탑입니다. 송전탑. 이거는 고대와 현대를 엮어주는 미롱이 고롱이라고 하네요. 가막산에 있는 송전탑 바로 오른편으로 보면 저쪽에 성모 마리아 상이 있네요. 그리고 저쪽으로는 수없이 많은 송전탑과 산을 많이 깎아놨어요. 헐벗게 해놨습니다. 바로 앞에 멋진 바위가 있습니다. 가막산 정상석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가막산이라고 적혀있지 않습니다. 그냥 비석이 하나 있어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뭐 일명 진흥왕 순수비라고도 하고 빛돌 대왕비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아마 가막산에 이런 표석들이 있기 이전에 이미 이렇게 돌을 쌓아가지고 여기 비석을 만들어 놨던 것 같아요. 빛돌 대왕비, 진흥왕 순수비. 그것이 무엇이든지 알 길은 없으나 영험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상 표시석이 나옵니다. 진흥왕 순수비에는 글이 없어요. 가운데 움푹 패인 것 외에는 특별한 글이 없습니다. 아, 뒤쪽에도 그런가요? 뒤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도 어떤 글을 찾기가 힘들기는 힘들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돌무더기로 쌓아놨어요. 돌은 잘 따듬어 가지고 갓을 세워서 올려놨는데 밑에도 표석도 보면은 따듬어 놨어요. 그냥 서 있는 것은 아닌데 그 의미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제 가막산에서 하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윤사길로 다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막산 계곡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하산하는 길에 물이 이렇게 맑고 깨끗하고 시원합니다. 여기 발을이라도 좀 담그고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아, 정말 좋네요. 물이 쭉 이렇게 내려갑니다. 오늘은 경기도 파주시 적성명 설마리에 있는 가막산을 찾았습니다. 해발 675m로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은 바위가 온 산을 덮고 있어 검은 빛과 푸른 빛을 띠는 바위들이 많다 해서 가막산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설마천 계곡이 가막산의 정상까지 쭉 이어집니다. 이 계곡에서 여름에는 시원한 물놀이도 가능한 곳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